여기는 그래도 건물 자체 연식은 좀 있지만 내부 그래도 싱크대나 뭐 옷장 이런 거 보면 새로 신경 쓴 것 같습니다. 신경 써서 새로 요 싱크대는 리모델링 새로 한 것 같고요. 지상층이고 가격은 500에 40입니다. 500에 40 중에서 방이 많이 큰 편이에요. 500에 40 중에서 방이 많이 큰 편이고 요 방은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냐면 보통 원룸 관리비가 6만원, 싸면 5만원, 7만원 이러잖아요. 그리고 전기가 인터넷이랑 TV 유선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관리비가 3만원이고 수도만 포함되어 있어요. 수도세만. 그래서 인터넷이 뭐 자기께 쓰는 인터넷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원하는 인터넷을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그리고 500에 40이면 싼 방에 넣습니다. 여기 이 에어컨 있는 벽에서 여기까지는 2m 40밖에 안 되는데요. 저희 옷장 있는 저 벽에서 이 벽까지가 4m 50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일반 원룸이 정사각형이라면 이거는 약간 직사각형 그런 느낌. 그래서 500에 40이면 지상 쪽 치고 이 정도면 넓고 대신에 신축급은 아니죠. 신축급이 이 정도면은 최소 5만원에서 10만원은 더 받을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연식이 조금 있더라도 내부 요정도 깔끔하다고 생각하고 지상층에 싼 걸 찾는다면 여기를 추천해 드릴 것 같습니다.